옛날에는 양주군이었는데 의정부 동두천 모두 네. 동두천과 의정부가 미군 기지로 성장하면서 시로 독립했죠. 최근 의정부는 군부대를 많이 뺐어요. 가보시면 지금도 캠프 라가디아라든지 뭐 홀링워터라든지 수많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 미군 부대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곳이에요. 포항에서 들어온 군용 석유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북부의 모든 미군 부대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포항, 대구, 캠프 캐롤, 외관의 캠프 캐롤, 캠프 워커, 대전, 대전, 평택에서 의정부. 아~ 그래서 심각한 유류 오염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종화 중입니다. 네, 김시덕 박사의 위험한 도시아사. 아니다, 김시덕 박사의 불안한 도시아사. 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게 역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슬아슬해서 더더욱 재밌습니다. 도복을 갔다가 예멘을 갔다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저유소도 가고 막. 네.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부 오늘은 네. 다시 도봉구로 돌아와서. 도봉구 주변에 보니까 이 군사 시설도 꽤 있고. 네. 사실 서로 약간 시민들이 모르실 분이죠. 네. 사실 군사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뚜렷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이거 모르면 속으시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에. 아, 기획부동산에 속지 말라고. 예. 뭐 평택 같은데. 뭐 이제는 제 방송 나갈 때쯤에 끝난 상황일 거라. 네. 이래도 인천에도 이번에 3기 신도시라든지 계양 쪽에 아파트 많은데 네. 바로 옆에 탄약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옮겨갈 거니까 분양한다 이런 건데 막 쉽게 못 옮겨갈 겁니다. 각종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정말 저는 순수하게 놀랍니다. 근데 이런 건 모르시고 본인의 집을 사는가라는 느낌. 약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탄약고야 옮겨 간다니까 옮겨 가는 줄 알지. 그런 그런가 보다. 민간인 걸 어떻게 압니까? 그다음에 탄약고가 거기 있어서 약간 꺼림직한 건 뭐야? 짓사는 입장에서는 저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생각만 하지 넓게 시야를 가지고 이게 군사적의 의미로서 여기에 있는 이유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유 고민하실 생각은 말씀 아니고 네. 탄약고가 뭔지를 아시면 사실은 저는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정말은 충분한 거리를 이격한다 말을 쓰거든요. 예. 두기 때문에 정말은 문제가 없는데 네. 불안해하시는 것도 보면은 빼라 도시 발전의 방해물이다. 네. 저 반대로는 그러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은 알고 들어가신다면 네. 그 대신에 마치 없는 것처럼 높은 집값을 받아가면서 분양하는 거는 피하시라. 그건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알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도시아사를 저희가 보고 듣는 건데 네. 자꾸 뭐라고 하시면 마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너희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공부하러 학원 왔는데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라는 거죠. 네. 이런 요소를 알면 좀 좋습니다. 살다 도움이 돼요. 그 일사신도시 때의 문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최근은 아니고 그때 이미 국방부랑 협약을 맺었어요. 이런 용도로 국방적으로 배치한다라는 거는 현재 모든 신도시도 기본적으로 국방부와 협약합니다. 모르실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의정부로 가죠. 네, 의정부로 네. 가보겠습니다. 의정부로 가면 좀 수많은 게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미군 기지로서 떴죠. 옛날에는 양주군이었는데 의정부 동두천 모두. 네. 동두천과 의정부가 미군 기지로 성장하면서 시로 독립했죠. 아하. 그래서 의정부가 동두천의 시가 생긴 겁니다. 의정부 동두천이 그럼 예전 조선 시대나 뭐 이전에는 별로 그냥 양주의 일부였던 거죠. 양주 덕정 같은 데가 뭐 저기 그런 데도 양주라고 하는 큰 도시의 예, 일부였죠. 동 같은 거였어요. 예, 예. 그렇죠. 작은 뭐 읍면 소재지 정도 했던 거죠. 물론 원산이라든지 가는 중요한 길목이긴 하지만 네.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살진 않았죠. 근데 미군 기지가 되면서 급속히 커졌습니다. 아, 그때부터 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제 때도 아니고 식민지 때죠. 아, 식민지도 네. 아니고 현대 한국의 분단 이후인 거죠. 의정부는 자주 가볼 일 없으시죠? 아 예전에는 저희 이모가 거기 사셔가지고 아. 네,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군부대 강의 이러면 의정부 쪽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경기 북부로 넘어가려면 네. 포천 뭐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경기 북부 갈 일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지나갈 일도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 도시보다는 적은 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좀 어떤 동네인지 네. 아름다운 동네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의정부를 말씀드리죠. 아마 오늘 양주는 말씀 덜 드릴 건데 옛날에 중요했다가 점점 작아졌고 요즘에 신도시를 만들긴 했는데 이 기에서 예. 좀 그냥 아파트가 많다라는 정도 이외에는 조금 특징이 적어서 네. 의정부를 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의정부는 군부대를 많이 뺐어요. 거의 다 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군 부대가 한가득했거든요. 예. 가보시면 지금도 캠프 라가디아라든지 뭐 홀링워터라든지 수많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다 빠졌고 그 빠진 데들을 이제 지금도 색이 칠해져 있긴 하지만 네. 의정부 경기 북부 광역 행정타운 도시개발이고 이런 식으로 아, 저기가 원래 미군 부대 미군 부대입니다. 여기 미군 부대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곳이에요. 뭐냐면 그 포항에서 들어온 군용 석유를 포항이요? 포항 경상북도 네. 포항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북부의 모든 미군 부대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아~ 그래서 심각한 유류 오염이 된 상태고 그래서 아~ 지금도 여전히 정화 중입니다. 유류 군사용 유류를 저기서 예. 배급을 한 허브 예. 같은 곳이었다. 예. 그걸 대한종단송유관이라고 그러는데 TKP라고 네. 예전에는 인천으로 가져왔었습니다. 여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기억 하나도 안 나. 저는 네, 저는 처음 들으니까 또 들으시죠. 예. 아 TKP는 잠깐 아, 너무 사실 겪게 가니까 찾아보세요. 갑시다. 네네. 네. 한번 갑시다. 아, 트랜스코리아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 진짜 있네. 야, 진짜 있죠, 트랜스코리아 파이프라인. 설마 없겠습니까? 야, 저 그림 봐 세상에. 뭐 영어로 돼 있어요. 한편으로는 에스컴 시티라고. 저게 뭡니까? 에스컴이 같이 설명 다 드릴게요. 예. 네. 아 궁금해. 6.25 때 북한의 최대 고민은 고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공군과 해군이었습니다. 육해공인데 공군과 해군이 예, 고민이면 다 고민이에요. 고민 많았겠네. 고민 정말 많았죠. 예. 지도가 사라져버렸다.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굳이 뭐 깊이 들어갈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 6.25 끝날 때까지도 서해안의 모든 북한 쪽 땅은 섬들은 전부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다 끌고 내려왔고 그때 남은 민간인들은 우익 쪽 민간인들은 대부분 이제 아마 몰살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남은 게 연평도 중에 연평 서해 오던 거예요. 네. 사실 그 양보할 필요 없었던 건데 양보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뒤에도 한동안 북한의 해군은 별볼일 없었기 때문에 미군은 마음 놓고 인천항으로 석유를 가져왔어요. 아, 그리고는 해군이 약해서 북한 해군이 약해서 그 동네 섬도 다 우리나라 거고 다 우리 거였고. 그래서 인천 지역에 지금도 까만 초록색 칠해져 있죠. 딱 네. 수상하네요. 네. 요 일대가 전부 미군 기지였습니다. 아~ 이 석유를 받고 모든 이제 총괄을 하는 북부 예. 지역을 아~ 여기를 너무 거대한 미군 기지라서 에스컴 시티라 불렀어요. 그랬다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캠프 마켓이라고 네. 빵 공장만 남았습니다. 워낙 그 당시 한국 수준이 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 미군이 먹을 빵을 못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공장까지 돌리 빵 공장까지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미군 먹을 빵은 우리가 만들어야 네. 되겠다. 미군이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필요 없게 됐고 최종적으로 반환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저 네. 미군 기지고 빵 공장이 아직도 있어요? 나 있어요. 아직도 일부 씁니다. 근데 요거까지 다 돌려받고 싶은 게 인천시의 목표. 예. 그럼 부평을 개발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북한이 잠수함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걸 열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 지금 보면 북한이 잠수함 기술 꽤 좋잖아요. 예. 네. 남한군을 많이 공격하고 한국군. 그게 이제 이거 열세를 많이 하기 위한 거예요. 열쇠. 비대칭 전력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쪽 미군의 인천에 있던 미군 유류 시설들을 남쪽으로 내리는 계획을 세우죠. 예. 그게 핵심이 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 해병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꽤 많이 내려갔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동남권을 민 거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인천 쪽에 투자하실 때 옹진군 뭐 땅이 많이 비어 있죠 이게 하객이라든지 인천 구도심의 남쪽 끝입니다. 예. 여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땅 많이 요즘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옹진군. 예. 대규모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SK 스카이뷰 같은 거. 네. SK가 있다는 건 유공이죠 옛날에. 예. 대한석유공사. 네. SK, 원래, SK 인천정유 뭐 이런 회사 있었죠. 그렇죠. 그 전에는 미군 저유소였습니다 여기가 이 땅이. 그래서 SK가 받은 거고 유공이 받은 거고. 아.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뭐 일각에는 지금도 석유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고 다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래 보면 다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땅들은 무슨 다 공장터예요. 원래 공장이 있었던? 예, 수많은 공장이 있던 일제 때부터 공업지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공장들은 없어졌어요? 다 빠지고 여기를 다 아파트로 짓고 싶어하는 게 인천의 마음인데 네. 예를 들어 OCI라든지 이런 데가 땅 오염 많이 시켜가지고 여전히 지금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 쪽 투자하실 분들은 이 상황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르시고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정화 작업이 필요한 땅이다. 땅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도 이미 꽤 드러나 있는 상태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순수하게 국가는 국방은 국방이고 부동산에 대한 아닙니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건 오염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오염 물질이 무슨 뭐 폐석회가 나올지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화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화재 나오는 것보단 나아요. 아, 문화재보다 낫죠. 아니, 좋은 게 나온 건데, 문화재가 나온 건 도대체 거기는 그런 못 건들고 아예. 저 잠실에 네. 저기 저 그 진주 아파트라고 네. 올림픽공원 아, 그 평화의문 이런 날개 있는 인문 바로 길 건너 있는 아파트에 네. 거기서 이제 재건축 했지 않습니까? 하려고 이제 밀었는데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백제 당연히 백제 문화재 나오죠. 좀만 길 건너가면 풍납 한성백제 성터가니까요. 예. 정말 정말 신기한 건 바로 길 그거에서 길 하나 건너면 그게 옛날에 잠실시형 재건축한 2cm인데 네. 그거 할 때는 어떻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딴데 안 나왔는지 그치 뭐 했는지 제 생각에는 그 굳이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미는 게 아니라면 네. 그게 아니라면 거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내천이라는 그 천변에 천이 네. 나중에 옛날에 범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있었던 문화재들 그냥 다 그냥 쓸려간 거 아닌가. 참 고맙게도 업자들한테 고맙게도 건설업자 입장에서 고 아슬아슬해. 그 한때 경남에는 짤짤하죠. 아슬아슬해요. 경남 부잣집마다 가야토기 하나씩 있었대요. 뭐가요? 경남 부잣집마다 가야토기 하나씩 있었대요. 토기가 왜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담이지만 인천 사실 얘기 나온 김에 전도관 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천 구도심의 동쪽 끝입니다. 전도관 구역? 예, 설명 빼고 네. 요는 옛날에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앨런 구한말 때 앨런의 별장이 여기예요. 이제 요 위치였어요. 그랬다가 뭐 종교시설이 자리 잡아서 전도관이라는 종교시설인 거고 요거를 워낙에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전도관 구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꽤 철거를 작업하는 중이고 네.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발굴 좀 해보자. 앨런 별장도 안 나오려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제 때의 별장이었어요. 구한말 때. 구한말 일제 때면 문제가 없죠. 이 나쁜 일본놈 잔재니까. 네. 근데 구한말이거든요. 대한제국 시절에. 아 그러니 뭐 파면 또 나올 수 있으니.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표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네. 그때는 없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파면 뭐가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화재라든지 군사 공부 하셔도 돼요. 땅의 역사라는 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옛날에 비해서 감시 눈이 많거든요. 그렇게 못 없앱니다. 실제로 거. 그거 나오는 바람에 막 분양 계속 미뤄지고 좀 삼기 신도시도 어디 문화재 나오는 것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그냥 무시하고 밀 수도 없고 당연히 굉장히 변수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총망라해서 제가 8월쯤에 3프로TV 책이 나올 겁니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고 싶지. 깨알 같네요. 네. 다시. 이건 정말 사고 싶지. 다 이 프로님께 배웠습니다. 한 권인가요? 한 권짜리? 한 권짜리. 아, 네. 원고는 넘어갔고 정말 곧 나올 겁니다. 야. 그래서 그 뒤로 미군은 포항에다가 대규모 저유시설을 만들고 네. 그것도 다 지금 반환됐고 유리 정화 작업 중이에요. 예. 그래서 포항, 대구, 캠프 캐롤, 외관의 캠프 캐롤, 네. 캠프 워커, 대전, 평택에서 의정부. 저희가 중간 중간에 다 미군 기지들이 있는 거죠. 있죠. 그리고 일부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함께 옵니다. 쭉 다 깔려 그때 같이 깔았어요. 아 송유관을. 송유관을. 아. 그리고 반포대교를 통해 가지고 남양주 거쳐서 의정부로 오죠. 아. 그 송유관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을 거고 아마 기름이 잘 새고 있겠죠. 오래돼가지고. 잘 새고 있겠죠. 있습니다. 아니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낸 것만큼. 다 안 간대. 그렇게 실제로 파면 꽤 오염돼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실제로. 아. 그렇기도 하고요. 저 여기 어디서 대충 알잖아. 이거. 그러면 해가지고 뽑아서 쓰다가 덜키고 뭐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답사했을 때 포항 택시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저 그 근처에서 폭발 사고 많이 났다고. 그 기름 몰래 빼다가 불나기도 하고. 왠지 제3세기 같죠. 한국이 제3세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요 동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졌고 네. 정화 작업이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개발되다 계속 의정부에 한동안 이제 옛날 80년대 중심지는 지금 시청 있는 이쪽이었고 네. 가능동이라든지 흥선동이었고 예. 지금의 중심지는 경기 도청 북부 정사가 있는 이쪽 그리고 이제 밀락지구라고 하는 아 예 밀락지구 있고 그 다음 개발 지역은 여기 요즘에 고산 남양주하고 이어지는 고산지구인데. 고산지군 바로 남양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네요. 의정부긴 하지만 사실 남양주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크루트름한 게 길쭉하게 있고 저긴 뭐예요? 뭔가 또 한가득 칠해져 있죠. 저기 무슨 저기에 보통 전차나 이런 거 있는 차양막 주차장이 저렇게 퍼런색 지붕을 띄고 있는데 미군 기지촌입니다. 여기는 미군 헬기가 뜨는 캠퍼 스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왠지 교정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교정? 교정이면 저기 의정부 교도소. 그,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사는 교정 그렇죠. 아파트. 네. 아, 그 저기는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예. 여기 뭐 철수하거나. 교도소는 뭐 안 움직일 거고. 아, 교도소는 그대로 있고. 요즘에 완전히 저 지방 쪽에서는 네. 교도소도 받겠다는 지역도 있어요. 어, 저 어디 본 것 같아. 청송 같은 데는 네. 우리 교정 터널 만들겠다고. 왜냐면 혜택이 같이 오니까. 네. 그 정도로 지방은 지금 인구 감소가 위기이기 때문에 뭐든 받겠다는 거고. 사실 의정부도 그러므로 옮길 수 있지만 네.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 교도소와 옆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네. 파란색 지붕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지촌입니다. 일명 빼버리라 불리는 의정부 기지촌이에요. 미군 기지촌. 기지촌이라면 미군들이 살아요? 아니 미군 기지 아 상가? 사는 건 아니고 상가? 그 배후 상업단지. 아 미군들 상대로 장사하는 곳. 네. 이 넓은 지역도 다 빼버려 기지촌이었습니다. 셀리의 기지촌. 근데 다 밀어내고 지금 짓고 있는 게 짓고 있는 고산지구예요. 아파트. 아. 이쪽이 개발 안 됐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겁니다. 개발 전에 가봤었는데 이게 웬 땅끝인가 싶었어요. 의정부인데 분명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젠 이렇게.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기지만 덜렁 있어서 이게 어디 저기 접경 지역 같은 느낌이 난다. 아. 의정부인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현 미래는 요 북부청사가 있는 동쪽 지역 네. 그리고 예. 이제 고산 지역에서 점점 더 동쪽으로 가고 있죠. 남양주 쪽으로 붙네요. 의정부의 원중심지는 의정부역 주변이었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여기 보면 땅 비어있죠. 여기가 캠프 홀링워터라는 미군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걸 반환받아서 일부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요 땅 빈 땅 큰 거 있죠. 네. 이건 캠프 라가디아라고. 캠프 라가디아 공원이네요. 공원. 다 이제 반납. 캠프 땡땡땡 캠프 땡땡땡 할 때 그 땡땡땡은 아. 그 뭐 그 부대장 이름입니까 아니면 뭐? 아 각종 한국 6.25년대 때 전사한 미군 관련 아. 미군 이름입니다. 아 뭔가 기려야 다 하는. 다 추도하는 거예요. 스탠리라든지 라가디아라든지 또는 그 자기 살았던 데에서 좀 좋았던 데 풍경들. 몰랐죠. 아니요. 알았어요? 이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건 몰랐어요. 그 사람 이름인 거 알았는데 네. 그런 중요하신 부대 초대 부대장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죠. 네, 그냥 경북의 캠프 워커는 그 워커 장군인 거죠. 그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다가 도봉산에서 도봉역 주변에서 전 집차가 엎어지는 바람에 전사 아니, 순직한 순직하신 분. 그래서 의정부는 현재 이런 식으로 많이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기지촌 도시라는 이름을 색깔을 많이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경우는 기지촌의 향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남아 있는 거는 거의 아까 그 말씀해주신 우측 하단에 있는 말고, 이런 거 하고 예, 그거 말고는 거의 없는 약간 거 아니에요? 약간 있어요. 아. 현재 있는 건지 말씀드리기 애매해가지고 뺐는데. 아. 근데 그런 차원에서 대조가 되는 게 동두천인 거죠. 동두천은 여전히 있습니다. 꽤 크게 기지들이 여기 보시면은 뭔가 좀 색이 좀 많죠. 이런데 뭐 많잖아요 이렇게 아주 수상해 보이는 예. 길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렇고 다 미군 기지예요. 아니 근데 뭐 근데 공원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저는 저거 이상하게 수상하게 보이진 않네요. 그 미군 기지라고 하니까 아 그냥 기지니까 가려놨구나 싶은데 일단 뭐 색깔도 저렇고 제가 저게 있거든요. 임야 아, 이 아. 나라에서 갖고 있는 임야를 빌려주는 사업이 있어요. 임야 대부라고. 그런 걸 굉장히 싼 값에 빌려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 임야 임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 의실수 따먹고 하는. 그렇죠. 거기에 예. 제가 뭐 조경수를 심든 뭐하든. 요즘 김현수 선생님 관심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국유 나라가 보유한 임야를 착 찾아가지고 저런데도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네. 접근하는 땅도 있고 그래서 그걸 신청하려고 보면 대부분이 군부대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것들. 아주 좋아 보인다 하면 다 군부대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가 있거든요. 로케이션 좋다 싶으면 군부대예요. 맞아요. 로케이션 좋은데 도시가 아닐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여기 놀지? 이때 해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근데 문의하거나 신청해 보면 거기는 이제 군부대. 군부대다. 그럴 때는 꼭 구글 지도 함께 보시라는 거.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시간 엄청 벌었는데. 그럼 캠프 KCPX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 아~ 쇼핑몰. 와 오후 8시에 야, 8시에 종료한다는 것도 알려주네. 뭐죠? 예. 네, 오늘 영업 중이네요. 아 현재는 영업 중. 오늘 8시에 8시에 영업 종료한다고. 우리랑 비즈니스 소유권을 주장해 볼까요? 내 건데. 아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동촌 참 산이 많다 싶은데 네. 이렇게 보면 참 평지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네. 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연결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곳이 다 평지고. 예. 사실 좋은 땅인 거 심지어. 그러게요. 좋은 땅이니까 전쟁하기도 좋고 평지니까. 아... 그러니까 미군이 있고. 근데 그런 것 중에 일부 땅을 반환 받아서 만든 네. 게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인 거죠.
여기는 캠프 캐슬이라고 공병부대 땅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막사들을 그대로 지금 캠퍼스로 쓰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저 대학교는 좋았겠다. 그냥 건물 다 지어진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동양대가 원래 저기 경북 경상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인서울하면서 네. 저기 정식 이름은 북서울 캠퍼스입니다. 아,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 예. 우리는 수도권 대학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더 나가면 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건 참 오늘은 네. 그 진행 수당을 추가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하네 오늘. 위험 수당을 저 이거를 저도 이제 도시아사를 몇 편 보기는 했는데 볼 때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오늘만이래요? 아니면 매번 이런데 편집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오늘 좀 이래요. 오늘 좀 이랬어요. 오늘 박사님도 약간 삘 받으신 것 같고. 아, 적경 지역이라서. 그리고 가니까 또 이게 미군 지대 뭐 전쟁 얘기 할 수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네. 그런 거죠. 그렇긴 한데 아, 좀 위험합니다. 이건 형 캠프 북서울 캠퍼스 보여드리죠. 늘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북쪽 지역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군 기지였다고요? 이런 거 이런 데들이 미군 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캠프 캐슬 땅을. 아, 땅을 받아서 밀고 건물만 지었다. 그러니까 일부 땅은 일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심지어는. 어, 저 왼쪽 저거는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캠퍼스 예쁘네요. 그래서 예쁩니다. 이런 분위기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평평하네. 주변은 다 산인데. 그렇죠. 그 땅을 딱 가져간 거죠. 야.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동두천역 주변이 여기 동양대 이렇게 스택이 칠해져 있죠. 네. 이게 게으른 거예요. 빨리 좀 책 좀 지우세요. 이거 이제 대학인데 누가 보면 동양대 동양대 네. 이렇게 산이네. 이렇게 보면 좀 엉망인 게 자세히 보면 이제 미군 기지 군기지 아닌데도 역시 치르는 데가 있고 뻔히 군기지인데 생 안 치르는 데도 있어. 아, 카카오. 카카오도 그렇고 저기 봐 기숙사가 그냥 산밖에 없어. 뭐 텐트 치고 자. 지금도 없잖아요 로드뷰가. 그러게. 네. 아, 로드뷰도 없네. 근데 보면 실제로는 이래요. 돌려보면 보이네. 이거 보면 미국 미군 급수탑 있죠. 아, 이런 게 저게 급수탑이에요? 예, 미군 그 공군하고 하면은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성남 서울공항 가도 이런 게 서 있죠. 예. 저 위에 그럼 물 들어 있어요? 예. 마시는 물 아니면 뭐? 아, 유사시 쓰는 거죠. 가서 이제 뭐 기계에 들어갈 물이 필요하니까. 아, 냉각수든 뭐든 그렇죠. 다 항상 끊기면 항상 담아놓은 수도 끊길 때 대비해서. 요거 물이 캠프 캐슬 건물 그대로입니다. 아, 딱 그런 느낌이다. 예. 그러네. 예. 참 널찍하고 좋습니다. 저 동양대학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네. 캠퍼스 좋더라고요. 원래는 동두천 중심지는 여기였어요. 이쪽이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미군 기지가 거기 크게 있으니까. 예. 아니 그 말고 조선 시대까지. 아, 그래요? 그랬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미군 기지가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도시가 사라지고 새로 만든 게 지금의 동두천이에요. 남쪽에. 아, 원래 동두천에 여기 중심지 여기에요. 일제 때까지도. 네. 그랬다가 여기 군기지 만들어지고 중간에 기지촌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동두천은 남쪽으로 갔죠. 아. 아파트 단지가 남쪽에 있죠. 강남 개발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예. 그렇다. 서울에 가깝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반드시 서울을 볼 필요가 없이 북쪽에도 원산 같은 거 철원도 있으니까 네. 공평하게 개발되는 건데 평평하게 남쪽으로 쏠리게 되죠. 요거를 이제 멀리서 보면 요게 동두천 남쪽의 풍경입니다. 동두천 남쪽 아까 그 서울 쪽 밑으로 개발 지행역 이쪽 예, 아. 맞습니다. 왼쪽 부분이 이제 기지촌하고 미군 기지들이에요. 남쪽 지역 동두천도 예 이런 분위기다 동두천은. 사실 도시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 확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상 개발할 때가 많지는 않은 거죠. 고기를 산 때문에 산 때문에 산도 있고 미군 기지도 있고 이거 말고도 군 기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 의정부와 동두천 사이에 있는 양주 쪽이 이게 신도시로 채택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보면 넓잖아요 이렇게 땅이. 사실은 많이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산과 산 사이에 저 정도 평지 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 예전에 분당 판교 갈 때도 예. 분당 판교는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그 평야 다 찾아먹은 거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과 판교를 예를 들면 나중에 네. 이제 한 20년쯤 지나면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옆에다가 무슨 임시주택을 지어놓고 재건축할 때 여기 가서 잠깐 살고 계시다가 돌아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지을 곳이 없네. 없어요. 다 그냥 다 찾아먹었다. 알뜰하게 긁어모아서. 그렇습니다. 참 평지 없어 우리나라는 보면. 오죽하면 아파트의 장점이 평지에 있다. 이게 장점이.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 산 위에 올라가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땅은 화성과 평택 서부예요. 거기 정말 땅이 평평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클 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네.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여기는 정말 평평하구나. 정말 좋구나 땅. 괜히 갉아먹지 말고 여기 진짜 용인 이런 데 사실 산이거든요 다. 그 갉아먹고 있어서 용인 용인대로 망치고 그런데 그렇지. 그냥 평택 가자 화성하고. 화성시가 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요즘 동네는 제 산 아파트는 되게 고바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참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6.25의 아픈 기억이라는 게 사람을 평생 그 지배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아픈 기억이 뭐냐면 제가 살던 어릴 때 살던 풍납동엔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차서 네. 막 피난 가고 그랬어요. 갔다 그렇죠. 돌아오면 막 집에 물이 이렇게까지 차 있는 그 흔적 선이 보이지. 흔적이 있고 뭐 집에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사실상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저희는 도배만 하고 살았죠. 그럼 다 썩는 거지 안쪽에. 그런데 같이 산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네. 집이 물에 안 잠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좀 그 동네 약간 고바 고, 네. 고지대. 그러니까 이게 고지대가 다른 동네 가면 저게 달 동네인데 제 머릿속에는 고지대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도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런데 비 오면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져 다시 쫙 빠르게 흘러 내려가는데 흘러 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 거지. 여기는 잠기지 않겠구나. 여기는 잠기지 않겠구나. 1년 내내 그 고바위를 걸어 다니면서 불편하면서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야 여기는 물이 안 차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난 마음이 편하다니까. 성북구나 이태원이나 와. 강남의 그 약간 고지대들 단단한 네. 암산들 그 위에 부잣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있는 사람들 거기 사는 거예요. 강남은 전체적으로 다 상습 침수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비 많이 오면 잠겼던 지역들이 꽤 많고 특히나 강남에도 이 동네에서는 천호동이 안전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마을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저도 이 기억에 공통적 있거든요. 강남 터미널이 잠긴 걸 봤기 때문에 무릎까지 와가지고 지하상가 다 잠기고 저 어렸을 때 그럼 네. 강남 다 그런 땅이었거든요. 이 동네 산 사람들은 다 그 공통적으로 기억이 있어요. 안양천변, 홍제천, 중화천 마찬가지고 지금 한강변에 다들 아파트만 있는 이유가 강남을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네. 여기는 아파트 구역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못 짓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짓다가도 없애버렸죠. 근데 지금은 강남에 당연히 아파트 지어야지 땅 낭비하고 무슨 단독 주택을 어떻게 지어지지만 그때는 네. 그때는 강남이 너무 허허벌판이라서 안쪽에 들어가면 그냥 단독 주택 지었거든요. 그런데 한강변에는 반드시 아파트만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홍수 때문에. 비 때문에. 여기는 단독 주택을 지으면 네, 사람들이 다치니까. 5층 아파트를 지어서 혹시라도 비가 오면 당연히 잠길 테니 위로. 1층, 2층 사는 분들이 3층, 4층, 5층으로 피난 가시라고. 아. 한편으로는 북한 쳐들어올 때 그 대공사 사격하려고 한 거죠. 그 말씀을 살짝 복선에서 말씀드리면 네. 사진 있으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는 벙커가 있죠. 네? 저기 벙커가 있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한강 바라보는 쪽입니다. 저기 총구멍이에요? 총구멍이에요, 네. 저게? 보면 아시겠죠. 요 5층하고 다르죠, 좀 이상하게. 그러네. 1, 2, 3, 4, 5층, 6층에 벙커가 있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벙커일 겁니다. 아니, 63 빌딩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공포. 아, 같은 거. 위쪽으로 나라 네. 그 대공포로 들어가 보면은 통 비어 있어요. 6층만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못 들어가게 문이 없어요. 가 보면. 그럼 전시회는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전시회는 이제 군은 뚫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라도 있어야지.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일반 저기 복도용이니까. 이 벽을 뚫어버리면 되니까. 군인 네. 아저씨가 일단 6층으로 와서 저 벙커로 가는구나.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쏘면은 어떤 뷰가 나오냐면 이런 뷰가 나오죠. 저기까지 가셔가지고 좋을지. 어떤 뷰가 나오나. 제가 살았던 반포 쪽에도 보면. 반포대교 넘어와서 설해마을 언덕이잖아요. 한강을 도강하는 적들을 쏘기 위해서 거죠. 아주 딱 좋네요. 예, 설해마을 그 마을 자리에는 벙커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푸른 블루시트를 쳐놓은 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수방사에서 관리하는 그건 좀 경마 공원돼 있죠. 그러니까 강남은 군사 도시예요. 기본적으로. 강남은 군사 도시다. 이게 제 갈등 도시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강북은 전장이 되는 거고 강남은 여기서 막는다는 거죠. 그게 사실 재래식 전쟁에서는 그렇죠. 여기가 설해공원 벙커 있던 데가 여기였어요. 가장 블루시트 쳐 있던 데가 오른쪽이 반포대교 사진은 저기 쉘터들이 쭉 있었어요.
기억이 있었던. 이거 걷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메리어트 네. 호텔 네. 대각선 맞은 편이죠. 그렇죠. 그 요 마을 자체는 1925년 을충리 홍수 때 물이 잠긴 사람들이 옮겨와 살았죠. 약간, 그래서 서래 마을이 탄생하게 되는. 약간 고지대거든. 예.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홍수와 군사 기억은 다 있습니다. 서울 어디를 봐도. 진짜. 그리고 여기에는 삼풍백화점에서 개정한 아파 쓰레기통도 있었고. 그 기억까지 같이 겹쳐 있어요 여기. 이 프로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물에 잠겼다니까 집이. 그래서 슬프다. 나는 3층 이상에서 살고 싶었어.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제가 잠긴 적은 없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가구 있잖아 장롱. 장롱에 한 20cm 30cm까지는 그게 벗겨져 있었어요 나무가.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구나. 네. 어머니가 옛날 안양 이쪽에 살 때 한번 잠겨가지고 물 들어갔다 나온 게 그렇게 딱 큰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층 안 살잖아요. 그 반포 잠실 살 때 맨날 네. 물 끊기면은 단수되면은 물 차오잖아요. 근데 고층 살면은 물 너무 무겁거든 그거.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기도 끊겼기 때문에. 고층의 공포. 경험을 했어요. 저층의 공포.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너무 고층이 아닌데 살고 싶어요. 야. 5층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2층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네 도시아사 네.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